아, 오늘은 너무 추워요. 너무, 너무 추워. 아, 오늘은 아주 추운 날이라서 눈을 좀 넉넉하게 뜹니다. 신선생, 이 추위에, 예? 지금 영하가 여기 15도요, 15도. 말하고 돌아다니냐고. 걸레 빨러 가려고요. 걸레 어째서? 저쪽에 있는데. 얼어 죽어요, 잘못하다가. 네. 아, 추운데 왜 이렇게 돌아다녀? 그다 얼었죠? 예. 그만해요, 물 그만 떠. 아, 갖다 놔도 다 얼어. 아니, 그래도 떠야죠. 다 꽁꽁 얼었잖아. 에이? 쓸 물이 없어요, 지금. 쓸 물이 없어요. 씻기만 하면 되는데, 설거지 할 것도 없고. 그래도 뭐, 가득 떠놔야지. 길 미끄러운데. 아유, 날씨가 추워요. 다 꽁꽁 얼어붙었네. 아, 춥네. 작은 배추 5포기 사왔고요. 소금을 담가놨고, 요번에 백김치를 좀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생김치를 하다 보니까. 전에
그때 한 4만 원 줬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게 한큰거 배추가 한 7포기 됐는데, 그거 거의 얼마 안 남기고 다 먹었는데, 우리가 생채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김치가 삼삼하게 하니까 굉장하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발효도 잘 되고 효소가 이제 숙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발효가 잘 돼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남았는데 신선생이 그럼 작은 배추로 그러면은 좀더 하자 그래갖고 그한 1,200원짜리 그거를 5포기를 사왔어요. 그래갖고 지금 오늘 절였다가 이제 이렇게 오늘 김치를 담기로 했는데, 아, 신선생이 화계 우에 어디 좀 누구 만나고 싶은 사람 있다고 출타를 했어요. 김치만 씻어놓고. 그래서 이제 혼자서 백김치 뭐 5포기니까. 그 전에 우리 좋은 솥은 신선생이 버려가지고 싹 새로 새거 살라니까 너무 아까워서 저기 어디야? 고물상 가가지고 10,000원 주고 사왔어요. 김치는 좀 담아야 될것 같아가지고. 그래갖고 요만큼 됐어요. 5포기. 저번에 그게 이 정도 한 7포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농사진 무 이거를 중간에 솥밥으로 넣으니까 이것도 너무 맛있는 거야. 요거 넣고 그다음에 요번에는 그냥 있는 야채만 했어요. 그냥 배좀 갈아놓고 견과류 좀 갈고, 이번에는 풀도 안 끓이고요. 견과류 갈고, 뭐, 푸른 고추 넣고, 이렇게 해서 몸에 필요한 것만 충당하려고. 그래서 버섯은 좀 넣었어요, 버섯. 새송이 버섯인데, 좀 작은 새송이 있어요. 그걸로 한번 담아보려고 하는데, 무가 작잖아요? 이 무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반식해서, 이것도 살짝 소금에 절여놨던 거거든요. 그래갖고 여기 이제 중간에 솥박이로 먼저 넣을 거예요. 밑에. 그럼 이게 나중에 먹어도 맛있고요. 제가 경험을 했는데요. 저는 뭐를 대단하게 뭐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단순하게 하면 할수록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단순할수록. 그리고 순하게. 이 무가 너무 생으로도 먹어도 맛있는데 더 놔둬도 맛이 없어져. 추워가지고. 어디를 가자 하니까 어디서 검색하다가 뭐 봤는데 배울 게 있는 사람이라고 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다녀오시라고. 나는 이거를 절여놨기 때문에 오늘 이걸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할 겁니다. 중간에 이렇게 부어갖고, 퍼서. 요것도 간을 한번 봐야 되는데, 버섯하고 무랑 뭐, 양파 좀 갈았고, 이렇게 갖고. 맛을 한번 봐야죠. 요즘 하루에 일식밖에 안 하는데, 이제 오늘, 이거 예외로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간보기 위해서. 고소합니다. 삼삼하게 해야 되거든요. 생채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엔 견과류 넣었어요. 견과류 갈아서.
약하게 했어요. 이번에는 견과류 넣어가지고. 조리지기는 아주 딱 잘 절여졌어요. 적당하게 이렇게 김치 하기야 딱 좋은 그런 조리. 담삼하게 잘 절여졌죠. 닦아가지고 가놓고 오늘이 예. 수요일이죠? 예. 그럼 며칠이에요? 1월 11일, 아, 1월 6일, 예. 1월 6일, 오늘 날씨가 엄청 추운데. 예. 맞잖아요. 아, 거야. 어. 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식을 하니까 할 일이 없어졌어. 예. 거짓말처럼. 예. 마치 그, 오늘 그 당감하고, 예. 백김치하고, 견과류하고, 예. 그리고 또 뭐 먹었어요? 그리고 아 저기 귤 주스 한잔 마셨잖아요. 예, 예. 그러고 나니까 할 일이 없잖아. 신선에 설거지 예, 하고 나니까. 예. 그리고 가깝한데 우리가 근데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우리는 저기 구제봉 활공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왜? 활공장 왜 가는데? 아 거기는 이제 해발 한 700m 되는데요. 거기에 패러글라이딩이나 행글라이딩 있잖아요. 그런 걸 하고 싶어 신선생이. 창공을 나르고 싶어가지고요. 창공을? 예. 돈 새처럼 주고... 창공을 나르고 싶어가지고. 그 돈 주고서 나르는 거 아니야? 예, 거기는 뭐 돈 주는 것보다도 그 장비를 사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그것도 뭐 교육을 좀 받아야지 그 전에. 그래야 이제 행글라이더 있잖아요. 날씨가 좀 풀려야겠다. 너무 춥던데 바깥 기온이. 이 추울수록 또 야외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또 있죠. 맞나? 추우면 추울수록. 맞나? 예. 그러고 보니까 내가 목이 춥네. 날씨가 추워서. 그래도 확실히 그걸 느껴, 신선생. 예. 확실히 일식 딱 한 끼만 먹으니까. 우리가 두 끼라고 해봤자 뭐, 예. 오후에 그래도 과일이라도 좀 먹었잖아요. 예.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몸이 아주 깨끗하게 정화되는 느낌? 예. 밀세하게 예. 그런 느낌을 내가 지금 받아요. 예. 아주 기분이 상쾌하고 그리고 편안하고. 예. 신선생님은? 저도 뭐 두 끼 먹을 때보다 한 끼 먹는 게 편안하고요. 좋죠. 아주 좋아요. 이제는 두 끼는 못 돌아갈 것 같아요. 근데 죽어도 두 끼는 못 먹지 이제 하루에. 예. 근데 우리가 그 간념이나 뭘 예. 먹어야만 산다라는 그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좀 이렇게 작품을 내가 이렇게 관찰해 보면
아, 분명히 한 끼만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우리는 두 끼 내지 세 끼를 먹어야 했을까. 예. 참 그래서 불편하게 우리 몸을 혹사하지 않았나 장기들이. 많이 계속 먹는 것에 적응되진 않았거든 우리 장기들은. 그렇죠. 예. 단순하고 그리고 뭐 한번 먹고서 쉬게 해주는 것에 적응돼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음식이 풍요를 이루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뭐 고기라든지 그래 구워 먹고 그게 그렇게 뭐 오래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는 뭐 반찬 두세 가지. 그리고 우리 시골에서는요 강아지나 고양이 있잖아요. 먹이를 주는 법이 없었어요. 물론 그 시대에는 사료도 없었지만 가장 고양이나 강아지가 잘 먹는 날을 뭘 얻어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생선 정도 얻어먹어봐 사람한테. 시골에서 생선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뭐 1년에 한두 번 잔치 때나 뭐 명절 때 뭐 잔치 때 명절 때 그게 나올 게 어디 있어요?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잘 얻어먹으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누룽지를 한 그릇 얻어먹을 수가 있었어요. 누룽지 밥을 해가지고 누룽지 끓이잖아요. 예. 그거는 누룽지를 좀 줬었지. 그런데 누룽지도 걔네는 먹겠어요. 육식이준데 아무래도. 근데 가들은 시골에서 다른 걸 먹어보지 못했잖아요. 그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옥수수밥 먹고 살았었던 집이니까. 그러면은 뭐 나오는 곡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그냥 거기에 적응을 해야죠. 추워서. 얼어 죽는다니. 오늘은 뭐 타고 그런 건 아니고 그 주변만 경관만 보고 와요.